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활갈사 인도순례 소식을 전하는 특별한 시간을 잠시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활갈사 생명 존중 붙들기를 걷다. 현재 불교 성지를 도보 순례 중인 사활갈사 인도 순례단이 300km를 걸어 성도지 부다가야에 입성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순례단은 내일 오전에 세상의 평화를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하고 남은 대상정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현재 동행 취재 중인 BBS 불교방송 보도국 박준상 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준상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현재 인도 부다가야에 나와 있습니다. 사활결사 인도 순례단은 지난 9일 조계사에서 시작된 고불식을 통해서 인도 순례 대장정에 나섰는데요. 11일 초점법륜지 사르나트에서부터 이곳 부다가야까지 300km를 도보로 직접 걸어 순례를 해왔습니다. 오늘 오전 이곳 부다가야에 도착한 순례단은 마보디 대탑을 참배했습니다. 부처님의 위용을 상징하는 52m 규모의 거대한 탑인데요. 이곳 마보디대탑 앞에서 108배로 부처님을 예경한 순례단은 전 세계 불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반야심경을 봉독했습니다. 사활결사 인도 순례단은 내일 오전 이곳에서 생명 존중을 위한 세상의 평화를 위한 기원 법회를 봉행합니다. 부처님 찬탄에 대한 경을 읽을 예정인데요. 그리고 튀르키예 지진과 또 우크라이나 전쟁 등 피해 희생자들을 위한 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황해발사 인도 순례단은 현재 108명이 순례를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60여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물집과 배앓이 등으로 고행을 길을 가는 와중에도 한 명의 낙오 없이 이곳까지 도착했습니다. 앞으로는 700km 정도 거리를 더 가게 되는데요. 다음 부처님 성지는 왕차성이라고 불리는 라즈기르입니다. 순례단은 라즈기르와 바이샬리, 그리고 룸비니와 쿠시나가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라바스티에 도착해서 해양 법회를 진행하고 황해발사 인도 순례 43일간의 1167km 대장정을 해양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다가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장에서 동행 취재 중인 우리 박준상 기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43일간의 여정, 1167km 이 고행의 길을 모두가 무탈하게 지금 현재 또 치료 중인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다들 무탈하게 무사 원만 휴양하기를 다시 한번 발언해 봅니다. 자, 계속해서 이후에도 사활갈사 인도순례 소식은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